예, 날삼재가 왜 무섭냐면 나가면서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X분들 잘못하면은 가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고 올해 몸에 칼을 댄다든지 교통사고 수가 생길 수가 있으셔요. 매해마다 삼재라는 게 있어요. 내년이 이제 날삼재죠. 그쵸. 마지막 삼재시죠. 첫 번째 해운은 들삼재로 해서 삼재가 들어오는 해운. 그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해는 경자년에는 이제 눌삼재로 해서 삼재가 눌러앉았다죠. 네. 그리고 날삼재, 삼재가 이제 나가는 해운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들삼재, 눌삼재는 우리가 무난하게 넘어가신다 하더라도 제일 무서운 게 날삼재예요. 예, 날삼재가 왜 무섭냐면 나가면서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건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가서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한번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 뱀띠분들, 닭띠분들, 소띠분들 이렇게 지금 삼재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내년에 날삼재 어떤 걸로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잘못하면은 가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고 나가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교통사고, 충돌사고가 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수술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 때문에 다툼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들삼재, 눌삼재보다 제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날삼재 삼재다. 마지막 가는 길에 네. 이 삼재가 마지막에 가면서 해꼬질 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가실 수도 있고 틀리네.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죠. 저도 바랍니다. 네. 그렇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삼재가 날삼재가 제가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지금 내년에 2021년도 신축년이 오면서 어떤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냐. 뱀띠, 닭띠, 소띠 분들 중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분이 3월 태생, 예, 음력입니다. 3월 태생, 특히 6월 태생. 6월 태생 분들은 내년에 어떤 사고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 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신다든지, 특히나 소띠 분들. 소띠 분들이 6월 태생이라면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올해 몸에 칼을 댄다든지 교통사고 수가 생길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내년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9월 태생들, 음력으로 9월 태생들 관제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시비 구설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소띠 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12월 태생들. 또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소띠에 특히나 6월 태생인 분들 내년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허리 쪽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안 그러면 목 디스크 파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내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허리 쪽이 망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이 잘못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악삼재라는 말도 있고 네네. 복삼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악삼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방금 지금 예를 들은 바로 토띠 이미 지금 삼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9월 태생에 또 한 번에 삼재가 맞죠. 또 들어온 해예요. 이리 돼버리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악삼재로 구별을 해요. 악삼재는 이제 그래서 어떤 삼재가 들어오면서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악삼재라 하고요. 네. 대래 삼재지만은 해운이 예를 들어서 초띠가 나한테는 어떤 뭐 삼합이 된다든지 네. 반합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삼재 자체가 나한테 좋은 작용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충돌을 안 일으키고 네. 합으로 짝짝짝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다고. 예를 들어서 뱀띠예요. 네. 뱀띠의 8월생이에요. 네. 8월 태생인데 삼재가 소띠가 받쳤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복삼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사주 구성과 그리고 그 삼재지만은 들어오는 해운에서 내가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해운이라면 삼합으로 들어오는 그 삼재는 복삼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쵸. 사주 구성을 넣고 봤을 때 충돌을 하는 삼재가 되고 악삼재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를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보셨을 때 이 삼재라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근데 이게 왜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좋으면은 왜 이렇게 해서 좋은지를 그렇죠. 너무 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삼재분들도 또 힘내세요.